근데 그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집중이 안 돼요. 마치 아직 걷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한테 장애물 뛰라는 거랑 똑같거든요. 장애물 잘 뛰면 점수 주는데 점수 빨리 받는 법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은 기초 체력을 딱 길러서 바로 설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만들면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초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가장 원리와 기본을 알 수 있는 국민영어법 수업을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. 네, 이민호의 뉴 국민영어법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네, 아유 이제 시원스쿨과 이제 뉴 국민영어법 촬영이 잘 끝났습니다.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또 촬영하면서 또 재미난 일들 없었는지 또 여러분들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없는지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. 좀 준비되셨나요? 네. 네. 한번 강의 촬영된 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 좀 나누죠. 저도 이걸 자세히는 못 봤어요. 맨날 촬영하고 찍느라고. 자, 한번 틀어주시죠. 뭡니까? 약간 누굴까요? 안 어울리더라고요. 탐정. 깔끔한 게 제가. 탐정인데요. 탐정. 수업을 잘 찍었나 보다. 내 얘기를 안 듣고 다 저것만 보고 있네. 집중도가 좋네요.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. 선택해요. 저 민호예요. 이민호예요. 이민호. 디스 민호, 댄 민호. 네. 그 다음에 뭔지 알려줄게요. 이런 거 찍으면서 좀 예문 같은 거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. 사실은 그리고 그 예문을 고를 때도 너무 어려운 거를 안 하고 싶었어. 왜냐면 이게 사실 문법 책 보통 하거나 문법 수업 들으면은 뭘 배우고 예문들이 너무 어려워요. 막 공사 현장에서 뭐 어쩌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저렇게 쓸 수 있고 아이들하고 쓸 수 있거나 뭐 외국인 친구랑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예문들을 고르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. 그리고 제가 나의 고민을 느꼈나? 네. 느꼈어요. 지금 말하니까 알겠죠. 알겠죠. 말하면 알겠죠. 사실 모르거든요. 그냥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. 근데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좀 쓸만한 예문들을 진짜 많이 가져왔구나 하고 좀 느껴지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. Leg. 자기 다리 만져보세요. Leg. Leg이 되겠죠? 아, 같이 만지면서 보게 되는구나. 그죠? 잘 자라고 있네. 네. 뭐 하면서 This is my left arm. 그럼 가시죠. This is my left arm.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알려준다고 또. This is my right arm. 해볼까요? This is my right arm. 이 정도 알려줬더니 혼자서. 뭐야 도대체 무슨 다리야? 이게 테이블 다리일 수도 있고 사실 모르잖아요. 뭡니까? 이런 애니메이션 괜찮지 않습니까? 화면 진짜 신경 되게 쓰신 게 보이더라고요. 사실 5분간 명탐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림이 쫙 이렇게 변하면서 일부에서 뭐지 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거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신경 썼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. 강의는 아무튼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네요. 시원스쿨 뉴 국민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질문을 미리 좀 뽑아왔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대답해 볼게요. 저는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학생이 정말 뭐 수천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저 경험으로서도 확실히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. 토익 점수만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이걸 할게요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. 왜냐면 해외를 나가려면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경우도 그랬지만 영어를 잘 못할 때 좀 어려운 거 시험 이런 거를 준비해서 점수부터 만들려다 보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 이걸 포기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랬는데 영어를 일단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초 영어 말하기를 딱 떼고 나서 토익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토익도 재밌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말들도 쓸 수 있겠구나. 근데 그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집중이 안 돼요. 마치 아직 그 걷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한테 장애물 뛰라는 거랑 똑같거든요. 장애물 잘 뛰면 점수 주는데 점수 빨리 받는 법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은 기초 체력을 딱 길러서 바로 설 수 있고 달릴 수 있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뛰기 하는 거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초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가장 원리와 기본을 알 수 있는 국민영어법 수업을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. 사람이 항상 어떻게 집중을 해요. 그 빠른 경주용차도 잠시 멈춰서 열 시키고 부품 교체하고 가잖아요. 근데 그 타이밍이 수업으로 봤을 때 제가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집중해서 쫙 가다가 한 번 또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가는 것처럼 그 빠르던 차가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수업을 보실 수 있어요. 집중할 땐 딱 집중하다가 제가 이제 쌉소리 시작하면 잠시 화장실 안 꺼도 돼. 쌉소리가 한 1분 정도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시면 딱 맞아요.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어요. 운발놈이 아니라는 거를. 저희 어머니 좀 더 일찍 알았는데
제가 좀 더 늦게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고, 특히나 영어도 그 당시에 좀 힘들었었죠. 그래서 저희 친누나가 영어 강사거든요. 저희 친누나는 노량진 일대 강사인데 그렇게 잘 가르친 누나가 알려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특히나 그 문법 용어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었고, 성격상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게 집중력을 놓치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연극을 하기 시작했죠. 공부를 딱 내려놓고 그래서 연극부에 들었어요.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게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고, 딱 올라가서 조명이 탁 올라오는데 정말 무슨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서 귤 까먹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었어요. 행복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못 잊고 대학 가서는 이제 인디밴드를 시작했죠. 근데 한 3년 하고 또 알게 됐어요. 저희 어머니가 제 노래를 듣더니, 민호야 내가 너를 이래 사랑하는데도 네 노래에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노? 그래서 어머니 진짜 사랑하신 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게 와닿았어요. 그래서 내가 무대에 서는 건 좋지만 노래로는 안 될 것 같다. 그렇다고 연극을 또 다시 하기에는 제 재능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걸 또 알았어요. 그러던 찰나에 문득 알게 된 게, 공연을 할 때, 노래할 때 사람들은 그냥 신나했지만 제가 멘트를 칠 때 그런 경우 있었어요. 난 혹시 언어를 좋아하고 언어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, 이런 고민이 들 쯤에 한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. 민호 너 영어 잘할 수 있다고, 영어 잘하는 친구가. 그래서 나 영어 고등학교 때도 잘 못하고 지금도, 그랬더니 이걸 영어 학이 아니고 영어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너 성대모사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이 소리를 카피해서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잘하게 될 거라고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장에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,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귀에 딱 꽂고 했던 게 50문장만 하면 영어 된다 막 이런 거, 그걸 사가지고 열심히 외웠어요. 그때 아직도 이제 입에 이거 있어요. 0번. 일단 저 동물들을 보면 네 기분이 나아질 거야.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, you should feel better. 1번. 가능한 한 내 차를 빨리 고쳐야 해. 이거 사실 영어를 따라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말까지 따라하게 됐어요. 진짜 걔가 시킨 대로 성대모사를 하려고 계속 했었어요. 그래서 I need to fix my car as soon as possible. 이런 것들을 두 달 동안 진짜 열심히 따라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갔죠. 캐나다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 난 이제 이거 써야지. 두 달 동안 하니까 50문장을 완벽하게 외워버렸어요. 리차드, 거기에서 뭐 하세요? 33번 문장. Richard, what are you doing up there? 막 이런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웠단 말이야. 근데 캐나다 가서 딱 알게 된 사실이, 사람들한테 내가 가능한 한 네 차를 빨리 고쳐라 말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. 뭐 일단 동물들을 보면 네 기분이 나아질 거야, 이런 말을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답답해하던 찰나에 이걸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. 왜냐면 어느 정도 언어의 발음은 똑같이 하는 것들을 카피를 했지만, 사운드는 카피를 했지만 내가 스트럭처를 모르면 이걸 변형을 할 수 없구나. 그래서 스트럭처를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문법은 좀 필요한 거죠. 캐나다에서 제가 진짜 실용적인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찾게 된 게, 계속 외국인 친구가 I'm gonna 이 말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아무거나 달라는 줄 알고 모르게 했는데 I'm gonna가 몰랐어요. I'm going to인데 그게 뭔지 몰랐다가 서점에서 I'm going to가 설명되어 있는 책을 찾았어요. 그게 그레마 인류지라는 책이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제가 그동안 봤던 문법 책이랑 좀 다르더라고요. 그동안 문법 책은 무슨 용법이 있고 어떻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, 이 Grammar in Use라는 책은 말 그대로 in use, 실용 상황에서 쓸 수 있는 grammar였던 거예요. 그러고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이 이거다 하고 나도 친구한테 I'm gonna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. 이런 거구나. 문법이라는 게 불필요한 게 아니구나. 문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시험을 위한 문법을 했던 거고, Grammar for exam을 했던 거고, grammar in use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열심히 공부했죠. 그때 막 필사를 하고 따라하고 뭐 계속 제 걸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하라는 걸 좀 해주셔야 돼요. 영화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보고 practice 수업을 통해서 연습하시고, 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오후 연습법 하시고 한영 변화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게 되는 게 느껴져요. 네, 오늘 뉴 국민영어법 수업을 끝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어떠셨나요? 다 찍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마치 여행 이후에 앨범 한번 보는 것처럼 고생했던 순간들도 진짜 추억으로 다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 추억이 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또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또 지금도 기쁩니다.
자,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 겪으셨고 영어 때문에 힘드셨고 했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그리고 재밌게 준비한 이 수업 함께 하시면서 진짜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못할 거라고 믿었던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은요,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 잘한다가 아니고 진짜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해지고 영어를 즐거워하게 되고 자신감과 희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울게요. 그냥 수업을 끝나지 않고 또 채팅창을 통해서든 질문 주시면 또 계속 답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 수많은 기회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끝낼게요. 함께 가자, 우리. 감사합니다.